도내 고등학생 한 명이 무상교육으로 지원받는 연간 학비는 145만 원 정도입니다. 수업료와 교과서 구입비 등이 지원되는데 이른바 일몰제가 적용되는 관련 법 때문에 연말부터 효력이 정지됩니다. 그런데 대안 마련이 늦어지면서 내년부터 학부모들이 학비를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이 내년부터 중단될 수 있습니다. 학생 1인당 연간 145만 원가량을 지원해온 고교 무상교육이 시작된 건 6년 전인 지난 2019년부터입니다. 전북에서도 해마다 660억 원 안팎의 재원이 투입됐는데 내년부터 이 중 42%를 차지하던 국비 지원이 끊깁니다. 5년 지원을 명시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교 무상교육 특례가 석 달 뒤면 일몰되는데도 그동안 정부가 손을 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년 도내 고등학생 4만 5천여 명의 무상교육 예산은 655억 원. 당장 교육부 몫인 279억 원의 대책은 없고 광역자치단체가 지원하는 65억 원도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도교육청은 다른 사업 예산을 줄이더라도 무상교육이 우선이라며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아직까지 내년 정부 교부금 규모조차 오리무중이라 기존 사업의 구조조정에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률 개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2025년부터는 차질이 예상됩니다. 교육청은 자체 보유자금인 안정화기금이나 시설기금은 충분하지만 전용 자체가 쉽지 않아 여차하면 지방채 발행까지 고민 중입니다. 연말 안에 무상교육비의 특례 유효기간을 연장하거나 삭제하는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국회의원들 세 분께서 지금 법률 개정안 발의 중에 있고요. 또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공동으로 지금 대응을 건의 드리는 걸로. 세수 감소로 인해 내년도 지방교부금의 축소 규모는 올해 수준 이상이 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이 때문에 당장은 고교 무상교육 문제가 시급한 현황이지만 다른 교육 사업 역시 큰 폭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